라스트 에포크의 기초를 정리해보는 코너 라포크 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인과 운명 중 운명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운명의 링 진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운명의 링의 랭크를 정말 빠르게 올릴 수가 있고 또 예언을 수시로 발동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템을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운명의 링의 진짜 사용법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 먼저 설명해드리면 단축키 Y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운명의 링의 진행 상태와 사용하고 있는 예언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lt키를 누르면 선호치라든지 여기 랭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추가로 설명해드리면 여기 나와있는 선호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냥해서 몹을 잡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얻은 선호치는 관성대 가기를 눌러서 관성대를 클릭해서 이동하신 이후에 이 앞에 있는 상인에게 말을 걸어보시면 여러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박이라고 말하는 형태의 아이템을 구매를 해서 이 아이템의 여러가지 옵션을 랜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여기 나와져 있는 어떤 특정 아이템을 얻는 전속 렌즈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설정들을 만들어주는 통용 렌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와 보시면 동서남북 형태로 여기 악세서리 예언이랑 신상 그리고 갑옷 무기 등의 총 4개의 예언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나와져 있는 여러가지 예언들을 구매하는데 이 선호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성 수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명성을 일정 수치 이상 획득을 하면 내 진영 랭크를 올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랭크를 높게 올릴수록 여러가지 효과들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랭크를 빨리 올려서 여러가지 효과를 많이 받을수록 사실 이 운명의 링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명성을 빨리 얻는 방법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언들을 구매하면서 선호치를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상인에게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구매를 하면서 이 선호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빠르게 구매하면서 선호치를 사용하는 게 랭크를 올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럼 어떤 예언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예언들을 구매해야 되는지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언들을 보면 거의 다 모노리스 내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이동을 해보아도 거의 다 타임라인, 그러니까 모노리스 내에서 진행되는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북쪽으로 가보아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모노리스 관련 조건들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노리스 위주로 조건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아래쪽에 있는 이 렌즈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현재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렌즈들은 통용 렌즈 칸에서 이 자리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기장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감소시키는 그런 렌즈고요. 하나는 던전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를 확률을 감소시키는 렌즈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렌즈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세서리 칸에도 두 개를 세팅을 해주시고 이쪽 서쪽 북쪽 북쪽에 있는 건 제가 지금 뺐으니까 북쪽에 해주시고 이렇게 동쪽에도 다 해주시면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도 있지만 던전이라든지 아니면 아레나 같은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렌즈 두 개를 껴 놓으시고 하나를 아무거나 구매를 해서 다시 리플레이를 시켜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조건이 없거나 아니면은 타임라인 그러니까 모노리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이렇게 렌즈를 두 개를 다 세팅을 해주시고 만약에 랭크가 9가 넘어서 하나를 더 열 수 있다면은 오염 가림형으로 해서 고오염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염 수치가 나온 이런 조건들을 좀 더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오염의 조건을 줄인 상태에서 예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하신 예언들은 단축키 Y를 누르면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예언들은 내가 어떤 조건을 맞추기보다는 일단은 랭크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실행하기 쉬운 모노리스 조건들을 쭉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쭉 해놓으신 상태에서 모노리스 사냥을 원래 하듯이 그대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것처럼 사냥 중에 예언이 발동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다량의 아이템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언이 발동되면서 아이템이 떨어지는 모습 잠시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제목에 써있는 샵 라포크 이지를 클릭하시면 라스트 에포크에 대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이 해주시는 클릭 한 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